요즘요 낮게 할인 코너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두 가지를 올려드릴게요. 보통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성향이 조금 비슷합니다. 그래서 자제 두 가지를 이 영상에 함께 담을 거고요. 요즘 낮게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요즘은 정원 갖고 있고 정원 꾸미고 이럴 때 필요한 자재들이 천연자재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죠. 대부분에 그렇습니다. 한 팔레트나 뭐 한 팔레트 단위 아니면 잘 안 파니까. 그래서 저희가 낮게 코너라는 걸 만들었는데 낮게 코너를 운영을 하려면 천상 금액이 조금 올라가야 돼요. 왜 그러냐면 팔레트의 안에는 분량들이 막 섞여 있고 그래서 막 혼합돼서 그냥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낮게 코너는 우리 회원님들이 하나하나 골라가잖아요. 전부 다 참고로 낮게 코너는 저희가 실어드리는 게 아니에요. 오셔서 직접 실고 가셔야 됩니다.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. 그래서 낮게 코너 금액은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. 이거는 정책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마지막에 5% 10% 정도가 분량으로 떨궈지기 때문에 그걸 낮게 가격에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해야 돼. 그래서 낮게가 좀 비쌌었는데 지금 요즘 저희가 한 달 정도간 낮게 코너를 팔레트 금액 비슷하게 좀 저렴하게 많이 할인을 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갖고 있다 보면 천연자재 쓸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우리가 천연자재를 잘 접하질 못하지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접해보라는 뜻에서 저희가 낮게 코너라는 걸 낮장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. 그것 때문에 회원님들이 천연자재를 많이 알게 되죠. 그게 큰 취지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다크 굴림 담장이에요. 오늘 다크 굴림 담장이랑 화강석 소개인데 이 두 가지는 화강석이에요. 지금 대부분에 뻗어 있는 게 현무암이에요. 베트남에서 오는 약간 다크 검은 현무암 있잖아요. 구멍 뚫려 있는 거. 이 현무암인데 이 현무암 또 오래 보면 약간 질리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. 전부 다 너무 폐기화돼 있어서 갓해져서. 근데 천연자재는 너무 싸니까 현무암을 자꾸 쓰지요. 그래서 요즘 저희가 다크 굴림 담장이라는 거는 현무암 같이 많이 막 뭐 몇십 미터 시공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고 큰 나무 주위, 소나무 주위 둘레 아니면 이 다크 담장석 같은 거 두세 개 갖다 놓으면 의자도 돼요. 그리고 화분이나 이런 데 화단이나 이런 거 칸막이도 쓸 수가 있고 어떤 굴림 경계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다크 담장석은 정말로 조금 고급스럽게 몇 개 쓸 때 쓸게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저희가 금액을 많이 내려드려서 이제는 이거 한두 개 써도 굉장히 괜찮을 때가 있어요. 요거 네 장이면 사실은 의자, 야외 의자가 또 되거든요. 그 정도로 이 천연자재를 쓰기가 좋은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하던 거를 올해 저희가 올해 화강석 계열을 조금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해요. 화강석을 쓰면 또 뭐가 이점이 있냐면 색이 너무 예뻐요. 화강석은 현무암이나 이런 거 같지 않고 안에 무슨 가공 같은 거라면 본래 속에 색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색이. 그래서 그 색이 표출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. 그리고 요 다크 굴림 담장 우선은 무겁진 않아요. 오셨을 때 막 몇백 개 가져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. 승용차에 온다고 하면 10개도 못 실을걸요. 하나가 19kg 정도 됩니다. 19kg 정도 돼서 완전히 가벼운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번에 이 다크 담장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쓸 곳이 너무 많을 거예요.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이 자재 계속 보시고 있으면. 그래서 그 자재를 쓰시라는 뜻으로 다크 담장했고 두 번째 두 개 한다고 했잖아요. 그 다음 하나는 화강석 4구석이에요. 지금도 내 같은 겁니다. 원래 4구석은요 바닥에 주차장 있구나 이런데 시공하게 만들어졌던 거예요. 바닥에 깔게. 근데 이게 바닥에 까는 것보다 정원이나 이런데 각 뿔 때 너무 많이 쓰여요. 조그마한 나무 같은 거 둥그렇게 둘러놓을 때 아니면은 어떤 경계용으로 나무나 내가 걷는 곳과 안 걷는 곳 어떤 경계용으로 쭉 놔준다든지 4구석은 우선 가볍잖아요. 손으로 쉽게 들 수가 있어서 어디다 놔도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. 정말로 4구석은 쓰임새가 너무 많아요. 바닥에 까는 쓰임새는 물론 당연히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 그런 건 보도블럭이나 이런 어떤 인조화강석 블럭으로 대처가 되어 있으니까 요 4구석은 그냥 인테리어 소품 그 다음에 정원자재 그 다음에 옥상정원이나 이런데 요런데 쓰이는 소품으로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.
그리고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. 하나가 지금 900, 거의 900 얼마인가요? 근데 이게 천 원도 안 됩니다, 요거 하나가.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한 겁니까, 어찌 보면.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, 올해부터 저희가 현무암 가격이랑 얼추 비슷하게 화강석 4구석을 취급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강석 쓰일 곳이 너무 많습니다. 대신요, 너무 예쁘죠. 비 맞거나 이러면 본래 꽃 모양 같은 게 이렇게 탁 나오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. 화강석을 쓰시면 훨씬 예쁩니다. 근데 금액이 비싸니까 잘 못 썼죠. 올해 제 프로젝트가 화강석을 정원이나 마당이나 이런 정원 꾸미기, 마당 꾸미기 할 때 써보게 하려고 이쪽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. 회원님들이 계속 지켜보시면 이제 내가 얼마나 이쁜 자재들로 가고 있는지 알 겁니다. 천연 자재는 좀 컬러가 들어간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 비 맞고 그러면 컬러 색이 예쁘게 나왔다가 마르면 또 마른 대로 예쁘고 그래서 두 가지 색이 표출이 되거든요. 현무암은 좋은데 사실 가격 빼고는 잘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가격은 싸니까 좋은데 인테리어, 고급 인테리어 쓰기에는 약간 둔탁한 느낌이 좀 있죠. 그래서 화강석 쪽을 올해는 저희가 좀 많이 개발해 나가니까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두 가지 엮어드렸고, 한 10가지 정도 낮게 할인 코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, 그럼 영상 보셨다가 구매를 하시면 돼요. 오래도록은 못 합니다. 이렇게 단기적인 프로젝트라서 한 4월 15일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세요.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